오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꽃이 폈다고 봄이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꽃샘추위가 왔어요. 우리 밖에 있는 분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함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흔들면서 꽃샘추위가 왔어요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꽃샘추위가 왔어요. 네. 인사하는데 조금 성의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다음 주에 또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라 생각을 하고요. 고난주간을 제가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병원에 있다가 잠깐 외출을 나왔습니다. 또 이게 요로결석이 와서 제가 지금 언제 아플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마조마하게 설교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아프면 나갈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 제 얼굴이 이게 살찐 게 아닙니다. 이제 분 겁니다. 네. 말씀을 좀 전하려고 좀 나왔는데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저도 전하고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레디컬 가스펠, 우리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 복음에 대한 문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분당에 있는 창조교회 홍기영 목사님의 더 가까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안식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뇌했던 그런 책이고 그 책 중에 작은 소제목으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님인가? 그 질문 가운데서 이 홍 목사님은 만약 램프의 요정 지니가 실제로 존재하고 내 앞에 있다면 우리는 지니에게 소원을 빌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소원을 빌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지니가 내 앞에 있다면 마음이 좀 흔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과 지니 중에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니는 이렇게 비비면 나오지만 주님은 간절히 기도해도 대답이 없으실 때가 있습니다. 진이는요, 세 가지 소원을 말하면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줍니다. 근데 주님께 소원을 얘기하고 나면 좀 찝찝합니다. 이거 내가 제대로 얘기했나 못했나. 또 진이는요, 소원을 다 들어주고 다시 그냥 램프로 들어갑니다. 근데 주님은 내 소원 세 개 다 얘기하고 끝까지 동행해야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 이렇게 개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지니에게 소원을 비는 것과는 아주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복음 앞에서 이 물음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신가? 내 소원과 주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물음 가운데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공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좀 불편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성공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공을 많이 추구했던 사람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에게 깨닫게 된 것이 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음과 대치되는 것이 참 많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추구하는 성공은 내 열심일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복음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겉의 표적이 아니라 사실은 내면적인 관계여야 할 때인데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주님과의 친밀함인가 아니면 외적인 자랑인가.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간증들을 들어왔습니다. 그 간증들이 되게 어떤 내용이든가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간증하든가요? 아니면 내 속에 있었던 외적인 어떤 증거들을 간증하고 있든가요? 우리는 성공, 성공, 예수 믿고 성공, 하나님 믿고 성공하는데 사실은 그 성공, 성공, 성공하면서 우리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들이 복음 앞에서 우리의 성공을 다시 한번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으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은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공이 없어도 여러분들 속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현상이 아닌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일까? 저는 참 많이 교인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도 제게 대답이 없어요. 주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좌절을 느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봅니다.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당신이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절실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길가를 지나가다 지하철을 타다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딱 붙들고 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저런 미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는 대답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 당신 나 사랑합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대답을 듣던 듣지 못하든 그 사람은 나에게 이미 중요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주님, 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 제 문제를 들으시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과의 사랑 가운데, 친밀함 가운데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에게 떠오른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그 음성 분명하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저에게는, 저희 가정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찬양입니다. 저희도 어려운 때가 있었죠. 저희 아버님, 어머님 개척하고 힘들 때 저희 어머님이 기도원회를 참 많이 다니셨어요. 그때 기도원에서 기도 중에 이 찬양을 배우셨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를 때, 야, 그 찬양 내가 기도 중에 배웠는데 그게 무슨 찬양이니? 그때 저희 어머니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절대 누군지 밝히라고, 밝히면 안 된다고 해서 저한테 누구한테 얘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설교하다가 제가 노래를 시작하면 갑자기 은혜가 떨어진대요.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대요. 아, 그래도 이거 부르고 싶은 걸 어떡합니까? 그냥 은혜 떨어지지 말고 그냥 2절 한번 봅시다. 너무 가사가 좋아요. 그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어쩜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그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이 있는데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들리는 그 소리, 그 청아한 주의 음성, 그것이 그를 기쁘게 만들었어요. 어떤 황홀한 체험, 우리들 속에 성공의 간증,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나와 가장 친밀함 가운데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가. 팡세를 쓴 파스칼은 어느 날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그 일이 너무 귀해서 작은 천에다가 불이야 라고 하는 글을 써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전기에 보면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난 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다. 다음날 아침에는 죄를 지을 만큼 충분히 회복되었다. 우리들이 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원하는 어떤 증거라고 하는 것, 그게 굉장할지 모르지만 그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체험은 어느 날 한순간 우리를 뜨겁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다시 옛사람으로 돌려버리는지 모릅니다. 아, 그래서 기적은 복음이 아니다, 성공은 복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남산타워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기 인천 앞바다를 바라보니까 거기를 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거기를 가고 싶은데 아무리 가고 싶어도 순간 이동을 할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내려와서 걷고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야 거기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 날 여러분들의 삶의 한순간 환상처럼 확 터지고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들이 꿈꾸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에 우리들의 즐거움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꿉니다. 기도하며 우리들의 노력보다는 그냥 어느 날 떨어지는 어떤 요행.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치 노름을에서 일확천금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집회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래서 단번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특별 기도회 때, 특별 부흥회 때, 요즘 세상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빠름 빨라야 되고 인스턴트, 뭔가 그냥 확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성공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합니다. 그들이 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 뭐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갑니다. 40일 시내산에 머무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지 않은 더딤을 바라보며 그들은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기쁨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공을 얻었을 때 기쁨인가, 이거 우리들이 분명히 보아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기다림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 이것을 무기력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무당 굿의 특징이 뭡니까? 딱 굿을 한번 해서 문제를 단박에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굿 한번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박에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에 있었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는 혹시 이 예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꿈꾸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성공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끊임없는 갈증 가운데 살아갑니다. 왠지 아세요? 그 성공을 이루면 또 다른 성공이 우리 눈앞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증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해결해 주면 또 다른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 문제가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 속에 들어오면 좋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내가 병이 낫는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내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오늘 내가 내 안에 와서 나를 배우라, 나와 함께 거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인가? 어쩌면 이것은 좀 잘못된 질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상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미 우리들 가운데는 우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진짜 우리들이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이 내 속에 무엇인가를 솔직하게 우리들이 내놓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늘 사람을 신경 씁니다. 그 사람이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인정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를 가로막고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에 중독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열망하기 시작합니다. 성공에 중독이 되면요, 거짓말하고요, 남을 속이고 모함하고 피해를 주는 일들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우리들은 다 압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거짓되어 있는지. 왜? 그 사람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친밀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성공은요,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 몰라요. 성공은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았던 마돈나, 가수 마돈나의 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썼어요. 나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끔찍한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언제나 내 모든 의지를 쏟아부었다. 그 순간을 한 차례 넘기고 나면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깨닫지만, 그런 다음 또 다른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평범해질지도 모른다. 끔찍한 공포심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다. 언제나 그 공포가 나를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인다. 이미 대단한 사람이 되었건만 여전히 나는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런 나의 투쟁은 끝난 것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에 중독이 되면, 이 땅 위에 무엇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면 여러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허함을 중독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술로 채워지고, 포르노로 채워지고, 여자관계, 이성관계, 담배, 마약, 노름.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성공의 우상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우리들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중독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존재.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에 휩싸이면 휴식이 우리들에게 공포가 되어버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잠시 쉬는 시간 동안에 내가 잊혀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따라가는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사역자들에게 내가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열심히 주님 일을 한다고 최선을 다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열심은 여러분들의 우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솔로몬의 이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평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얻어보려고 했어요. 달려갔어요. 어느 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그가 수고했던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공허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했다고 생각할지만 그 성공이 여러분들에게 허무함을 가져다 준다면 여러분들은 우상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문제이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에 사로잡히면 소중한 관계들이 깨어지고 관계들이 희생됩니다. 성공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의 인정에 목을 매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일과 자기 자신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잘려나가면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 내 일에 대해 비난을 하면 내 인격이 비난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치 세상의 줄이 끊어지면 내 모든 것이 끊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성공의 우상에 매어돌린 사람은 어느 날 한순간에 휩쓸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목회하는 교회에서 성도가 아무리 늘어나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면 이 교회의 목적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 목회를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발버둥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건 어떤 특정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우리들이 다 그랬어요. 교회마다 제일이라는 거 중앙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붙였습니다. 분당에서 제일교회가 되든지 분당에서 중앙교회가 되든지 강남에서 제일교회가 되든지 강남에서 중앙교회가 되든지 한국제일교회가 되든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세계로 세계 나오든지 이제는 우주까지 나와서 우주선교교회도 나왔어요. 우리들이 점점점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단계 더 높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보다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나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이름을 짓고 아무리 그렇게 따라가도 내가 그 성공을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으면 다른 자리에 가 있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 8월에 여러분 보셨는지 한 청년의 몰락을 보았어요. 그런 책을 쓴 사람이에요. 스펙보다 열정. 그 책 아세요? 김원기라고 하는 청년이 세상에 실업계 출신으로 대불대를 다니다가 편입을 해서 연세대에 들어가고 졸업도 하기 전에 삼성 SDS의 특채가 됐고 그래서 2012년 6월에 스펙보다 열정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책 나오고 보름 만에 SDS가 삼성이 그런 사람 입사한 적 없다고 발표를 했고
출판사에 2천만 원 손해배상을 했고 연세대에서도 아니라고 제적을 했고 신문사에서 전화를 했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성공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성공의 목맥이 시작할 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쉽게 포기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성공의 목매이면 학벌도 조작하고 논문도 조작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내 논문과 내 학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내 성공의 모양일 뿐입니다. 제가 이런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기는 한데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 교회마다 왜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을 때 여기에 세 줄간 박사 가운을 입고 여기에 나와야 되는가? 설교라는 목사가 왜 박사여야 하는가? 이거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말을 하는 제가 완전하게 저도 많은 허물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지적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 이외의 것이 내 성공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이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똑같이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관없는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성공이 우상이 되어버릴 때,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가치는 자신이 세상에서 성취한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에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 심각하게 그런 물음을 던집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실 일이 무엇일까? 너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누구냐를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물으실 때 너 자식을 얼마나 잘 키웠냐? 내 사업이 얼마나 성공했냐? 내가 얼마나 많은 학업을 이루었냐? 하나님이 그거 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와 있는 지금 내가 누구냐를 하나님이 물으시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변치 않고 살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닐까? 시편 139편 14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나를 지으심이, 이게 시편 기자의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꿈꾸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드렸어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고 하는 책. 제가 어느 날 그 책을 보다가 아침에 이런 묵상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 새벽 오대원 목사님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성공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숨겨짐, 잊혀짐이 얼마나 필요한 것임을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사역 중에 한동안 우리를 숨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종종 회피합니다. 그래서 때로 소진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다른 동역자들과 소원해진 느낌을 받기도 하며 우리에게 적대적인 세상을 섬기는 데 필요한 힘과 용기를 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숨겨지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숨겨짐은 늘 보내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에 목마른 사람들은 숨겨짐의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시간들 때문에 사역에 뒤처지고 잊혀져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이 책이 주었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그것이었습니다. 숨겨짐은 하나님의 보내심과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에 목마른 사람은 숨겨짐을 견디지 못합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숨겨짐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만들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숨기실까요?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10여 년 동안 정말 어려운 시간을 지납니다. 그는 무명이었고 노예였고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요셉을 숨기셨지만 그 숨기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겨짐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 성공입니다. 또 숨겨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과도한 인기나 분주함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숨기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설교를 준비해놓고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가 임했는가. 화요일 날 새벽에 결석으로 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제가 참 이 결석이 벌써 7번째인데 요즘은 그런 생각해. 아, 사도 바울의 가시가 혹시 결석 아니었나? 사도 바울이 그 가시가 있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결석이 죽을 병도 아닌데 요로 결석이 오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파서. 아,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요 목회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명백하게 가르쳐주세요. 또 쉬어도 돼. 그렇구나. 가시구나. 가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 명백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문제가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는 것이 축복이다. 왠지 아세요? 저 가끔 이런 설교에서 제가 좀 잘못됐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뭐 교통사고를 나거나 이랬을 때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고 났을 때 이 사고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하나님의 은혜. 근데 종종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교통사고 나서 안 다친 것은 감사하면서 사고 안 난 것은 감사하네?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근데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사고가 안 나면 감사를 몰라요.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문제가 없는 게 감사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구나. 문제가 없는 거 분명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정말 감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또 이제 다시 병원을 들어가야 될 텐데 이 짧은 시간 하나님이 나를 숨기시는 이 시간 제가 며칠 동안의 스케줄을 다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숨기시는 그 시간에 내가 안달할 필요가 없어. 이건 저의 자그마한 가시에 대한 문제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성공, 여러분들의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숨겨지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학업의 실패 가운데서 직장의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숨겨질 때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가 온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고 그것이 복음이 아니겠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오대원 목사님의 마지막 이야기.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랐어요. 오대원 목사님이 왜 한국을 떠나게 됐는지. 1986년 가족이 25년 동안 섬기던 한국을 갑자기 강제로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내 아들아, 내가 나의 사랑 안에서 쉬는 이곳, 나의 임재 안에 바로 너의 집이다. 너의 사역은 내 이름으로 위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너를 쓸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오대원 목사님이 25년 동안 사역하던 한국을 쫓겨나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데 깨닫게 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옮겨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 이거는 실패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결정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어야 되는 것은 성공에 대한 물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물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습니까? 성공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이 우리를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성공이라는 우상을 깨야 성공합니다. 이 말이 좀 잘못 들리나요? 이상하게 들리나요? 성공이라는 우상이 깨어져야 하나님 안에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일어나는 일. 성공. 끝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선포를 하고 싶어요. 제복회의 성공. 뭐가 성공입니까? 끝까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남아있는 것이 저희는 성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공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리워진 시간을, 숨겨진 시간을 지나가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 안달하지 마십시오.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 여러분들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참 성공에 목말라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 저기까지 가면, 저것을 이루면,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았고, 내가 거기까지 이루면 내 꿈이 이룬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꿈을 이루기보다는 실패할 때가 참 많았고, 때때로 하나님 왜 내 발목을 잡으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숨기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 맘대로 내 힘으로 이겨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내 삶의 축복이구나. 깨닫게 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나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 것을 늘 생각하며 복음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손길 하나하나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드린 이 손길들, 십일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 나와 함께함이 축복이요 기쁨임을 고백하며 이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